카드 한 장을 제거합니다. 딴. 아니 미치의 상성. 탑을 연타하는 사람이 있다. 외쳐 KR0 발 115. KR0 발 115. 아이고 뽕뽕뽕뽕뽕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이 행구를 지켜봐 주십시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중괄호 덕분에 꿀잠 잔지도 벌써 1년. 중괄 구독 아 용용이다님 1년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중괄 구독 고맙습니다. 벌써 1년째 꿀잠을 자고 있습니다. 숭배 만트라를 얻으면 강림합니다. 강림 이 몸 강림. 뒤처리. 뒤처리 하나 넣을까? 뒤처리. 뒤를 닦는 와츠와이다. 엘리트 망했다. 망했다. 나 죽어. 피 1 남겼다. 강립합니다. 다음 턴에 죽습니다. 죽습니다. 개인기 개인기 인기 넣자. 라가블린이다. 기습당했다. 뒤진다. 라가블린 다 죽었다. 아, 나 죽는다.
분화가 안 잡혔다. 분화다. 어떡하냐? 회중식에 봐야겠는데? 처리했어야지. 펜가 여류 정권수야. 여류 굴인 것 같아. 마음의 옷에 쓰고 말지. 저거 잘 모르겠어. 딱 때라. 너 뒤졌다. 라다 불린 허 접색 해피 도약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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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강림에서 개인기하는 여신 와처. 맞죠? 셉니다, 캐릭터가. 근데 좀 어렵긴 해. 보호. 오 마이 갓. 시계 있다 허접색대로. 카드 하면서 가는 게 낫겠지. 이게 낫다. 음향성. 보호. 득세 달력 방어도 17을 얻습니다. 집에 나오면 괜찮거든요.
개인기 안 나왔다. 어? 집에 나왔네. 보호둥에다가 집에 넣고 수응급에 강화하면은 보존 못하니까. 아이고, 세 장까지 나왔네. 대장 갖다 줘. 타격 치워야 개인기 쓰기도 편하겠지. 양. 세 장은 왜 세 장으로 안 했을까? 원문이 empty cage라서 애매하긴 했겠지. 만트라 10개면 강림입니다. 급소 단식. 집에 단식 보호 이렇게 할까? 지배랑 보고랑 숭배랑 이렇게 돌리는 게 지금 내게서는 제일 중요할 것 같아. 분화 지울까? 분화. 지금 내게서 분화 지워도 되겠다. 부복 현실 속이. 이거 안전 나온 것도 지배 효과 받아서 현실 속이기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정신 승리 카드. 강화할 거 많으니까 조금 넘겨놓지. 아니 잠깐만.
해시계. 해시계, 시계. 해시계, 회중시계. 시계. 지금 덱 템포가 많이 느리지? 회피도약이라도 두 개면 모르겠는데 회피도약도 한 개고 엘리트 거르는 게 낫겠다. 시계도 있고 달력도 있고. 숭배 강화해서 지배 효과 받는 게 제일 급하겠지. 벨트 휘두르기. 요행도 음양성이랑 괜찮긴 한데 템포 느려질 것 같은데. 개인기 0코스트인데 뒤처리가 3코스트라서 못쓰네. 죄다 3쿠에 미친. 역시 정품 스네코답십니다. 장법. 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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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법. 자장, 자장, 자장. 어떡하지?
완벽하군. 개인기. 개인기 두 장 쓰면 개인기 결이 얽혀가지고 둘 중에 아무것도 못 쓰겠네. 숭배 보전 붙여서 집에 밖에 만들고 읽어볼까? 네크로노미콘 나오면 좋은 거 아니야? 띠용. 개인기에 네크로미 들어간다. 유독성. 개인기 네코로노미콘. 반갈죽. 딜 한번 시원하게 들어간다. 불고리 극현. 라그나로크. 위장크림. 수비 지우고 위장크림 돌려보자. 에반데. 개구리가 바뀌었다. 트위치 버그가 아닐까. 와씨 247인데 야 이거 명치 달려야지. 으이. 너무 좋아. 딜뽕. 집에
집에 두번 쓰면 숭배랑 보호 조금 더 빨리 영코스트 만들 수 있어. 템포가 빨라지지. 20승선에서 두 턴이란? 이거 아스트롤랍에 가기긴 한데, 아스트롤랍에서 뭐 이상한 거, 뭐 개인기 이딴 거 나오면 개빡치겠다. 아이 참네 씨. 야뭐 집에 두 장이니까 뭐 나을 수도 있어. 개인기 개망했네. 개인기 지울까? 아니 개인기 떡락. 개인기 못 쓰진 않겠다. 쇳! 협두미. 현둠이 매우 혐오스럽네. 여류보다 마요가 훨씬 낫지 않나요? 아, 한 번만 바꿔도 강화하는, 그러니까 강화한 마음의 옷에 한 번만 돌려도 12방어인데 여류는 꼴랑 7방어잖아. 마요랑 비교를 해야지. 똑같은 등급에 똑같은 캐릭터 카드인데. 심지어 사용하는 타이밍도 비슷한데. 같은 캐릭터, 같은 등급, 같은 종류 카드면 비교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금속화랑 비교하면 또 괜찮긴 해. 금속화 두배 정도 되니까. 근데 금속화랑 비교하면은 옥샘 수위도 3분의 2 금속화인데 똥속화가 뭔지 알까? 아니, 좋고 나쁜 거 얘기하는 거니까 안 좋다고 얘기하는 거지. 숭배. 뭐안 좋은 카드 써야 될 때도 있긴 하죠.
원하는 카드만 쓰는 게임이 아닐까. 아! 더하기 잘못했다. 네크로 맹공. 해피도약. 난난난난난난난난. 주판은 들어있는 거 아니면은 딱히. 회오리 타격 지울까? 왜 있는 건지 모르겠네. 스레이카드 아니요. 그래도 뭐 뒤처리보다 나으니까. 계산 잘못했네. 회오리 타격 구린 거구서. 240등. 어서오세요. 기도. 재앙법. 울화. 회피도약이 낫겠지. 집에 쓸 코스트 없게. 야, 이거 회피도약 재밌네. 아, 개꿀인데. 하하, 죽어라, 먹소리들아. 축성 강타 육체수염. 현두미. 넌 내 턴이야. 게임 프리기 개발 보시긴 한데
메가크리 이죠. 깨프리기 깨발못이 바뀌면서 틀린 말은 아니잖아. 데우스 엑스마키나 저거 괜히 핸드만 터지고 쓸모가 없다. 되게 좀 드루가 괜찮은 게 있었으면 썼을 텐데. 사실 왓츠 그렇게 괜찮은 드루가 없기도 해. 그게 현실이지. 정신 수양 너무. 추월이 확실히 강화 추월이면은 장난 아니게 좋고. 뭐지 유지? 시간에 아니 회오리 타격 쓰고 회오리 타격이 제일 쓸모없는 거 아니야? 똥우리 똥격 세 턴 지나면 시간의 모래보다 그래도 약하네. 회오리 타격이 너무 약한 것 같은데 시간의 모래가 이제 회오리 타격 세 턴 지난 거보다 세니까 수비 지우가 그냥. 아 이거 좋아. 답 없는 카드 같으니 이거 포박틸 들어오나? 들어오네. 비비 자꾸 나온다. 요리 안 썼어? 아 이런
어차피 핸드가 터지니까 저걸. 터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240딜 들어가는 거 너무 시원시원하지 않나? 마음에 드는데. 어서오세요. 아이 전액 넣지 마. 이런 못된 달팽이. 너증저 아, 달팽이 계시네, 진짜. 달팽이 땀 흘리는 거 진짜 흑현다. 달팽이 반갈주. 집에 보호 사방어. 집에 아유 마음의 옷에 인내. 이게 결국에 밸류 싸움 갈 거면은 인내가 필요할 것 같은데. 더 좋은 건 민첩 포션 같은 거였겠지만. 인내가 보호 따라가려면은 한참 걸리네. 세 턴 더 걸리는구나. 15호흡 넣고 해지해볼까? 대게 드루가 없어서 15호흡도 애매하네. 어차피 코스트는 모자를 잃었고. 넘어갈까? 해피 도약 두 개에다가 인내까지 있으면은 인내가 들어가면 좋은 점이 이제 매턴 회중시계를 봐야 된다는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긴 했네. 아니 15이구나 말이고. 저거 쓰면은 시계 못 보잖아. 아닌가. 저걸 넣고 이제 회중시계 졸업을 하는 게 맞나? 15업 있네요. 이렇게 살까? 시계각이라고 하면 이것도 시계고 이것도 시계라서 무슨 시계인지 분명히 해야 돼.
배종시계 챙기는 게 낫겠죠. 여기서 포션 먹고 창 잡는 게 낫겠지. 아, 시원하다. 해시계 좀 올리고 봅시다. 아, 두 번 도네. 야, 두 번. 아, 잠깐만. 한 턴에 두 번 돌아. 와. 와! 영방이다, 영방. 영방고. 이거 최대 40인가, 36인가? 슬더스는 36인가? 36이면은 민첩이 영향 한번 받아요. 핸드 별론거 봐. 3종 디버프 턴도 안 줄어든다. 야, 암종 데미지는 받으면서 왜 저 턴은 안 줄어드냐. 상대방 턴에 줄어드는 그거라서 그렇지. 직관성 문제가 있긴 한데, 뭐 근데 저게 따지고 보면 맞는 얘기긴 한데. 된 것입니다. 영혼 방패 일존해라.
이겼다. 심장 소속세. 개인기. 개인기로 심장을 쓰러뜨리는 와처. 강림에서 개인기하는 와처. 와처 개인기 나도 보고 싶어요. 지팡이가 상태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어. 이쯤 되면 와처 강캐 아님. 확실한 건 디펙트보다 좋은 것 같아. 똥팩트.